한일가왕전 위 대망의 마지막 회에서 김다현이 한일가왕의 자리에서 보여준 마지막 무대가 모두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녀는 눈물 속에서도 빛나는 목소리로 감동을 선사하며 한국 대표팀의 영광스러운 MVP 트로피를 안겨주었습니다. 김다현의 이번 무대는 그녀의 감성적인 보컬과 무대 매너가 돋보이는 순간들로 가득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팬들 모두를 매료시킨 그녀의 파워풀하면서도 섬세한 공연은 이제까지의 경연 중 가장 감동적인 무대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그녀의 눈부신 재능과 진정성이 더욱 빛을 발하며 김다현은 단순히 한일 가왕의 우승자를 넘어 진정한 음악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했습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그녀의 모습이 MVP위 영예를 얻기에 충분했음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MBN위 한일가왕전 2 한국 국가대표팀의 승리로 막을 내리면서 한국 트로트 음악의 글로벌화의 첫걸음을 내디딘 의미 있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한국과 일본의 가수들이 어우러지며 특히 일본의 전통적인 엔카, 잉카와 비슷한 한국의 트로트 음악 간의 문화 교류를 촉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엔카는 일본에서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장르로 이와 유사한 트로트가 한일 양국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매개체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트로트 음악이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한일 가왕전은 이러한 트렌드를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대회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참가 가수들의 공연이 유튜브에서 10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글로벌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번 경연은 단순한 무대를 넘어 한국 트로트가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 어떻게 어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험적인 장이 되었습니다. 참가한 한국과 일본의 가수들은 각각의 나라에서 온 특색 있는 음악 스타일을 선보이며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문화적 교류는 양국 간의 이해를 돕고 더욱 깊은 문화적 연결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한일 가왕전을 통해 한국 트로트 음악의 매력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음악 산업에 있어서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됩니다. 김다현이 한일 가왕전에서 최고의 영예인 MVP, 최우수 선수를 수상하며 그녀의 음악적 여정에 또 하나의 눈부신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특히 이번 MVP 수상자에게 주어진 특별한 기회는 다른 국가의 언어로 음악을 제작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로 김다현에게는 한국과 일본을 넘어 글로벌 무대에 진출할 수 있는 훌륭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날 시상식에는 예상치 못한 귀빈의 등장이 있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접 시상식에 참석하여 김다현에게 트로피를 전달하며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김 의장은 한국과 일본 간의 문화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길 바라며 이를 통해 양국 간의 우정이 더욱 깊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이번 대회가 단순한 경연을 넘어 두 나라 간의 문화적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김다현은 이번 MVP 수상으로 받게 된 특별 제작 기회를 통해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더욱 폭넓게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녀가 선택할 음악 언어와 스타일, 협업할 아티스트들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김다현이 그동안 보여준 트로트 장르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통해 새로운 아티스틱한 모습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김다현의 이번 성과는 단순히 개인적인 성취를 넘어서 한국 음악 산업에 있어서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그녀의 차기 작업들은 어떠한 새로운 음악적 혁신을 불러일으킬지 국내외 음악 팬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김다현은 한국 트로트의 새로운 얼굴로서 전 세계 음악 시장에서 그녀의 이름을 각인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젊은 세대가 주도하는 한일 가왕전 이 음악 산업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대회에서는 청소년과 20대 초반의 가수들이 중심이 되어 두 나라의 전통적인 음악 장르인 트로트와 엔카의 매력을 전 세계에 선보였습니다. 전유진, 김다현, 카노우 미유, 아즈마 아키와 같은 젊은 아티스트들이 한국과 일본의 노래를 열창하며 양국 간의 음악적 교류를 강화하는 동시에 이 두 장르의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시청률 면에서도 높은 성과를 거두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첫 회에서는 놀라운 12.9%의 시청률을 기록했으며 이후 회차에서도 각각 11.9%, 11.2%, 8.3%, 그리고 11%의 시청률을 유지하며 강력한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는 한일가왕전 이 단순한 경연대회를 넘어 문화적 교류의 장이자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음악 경험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대회는 특히 젊은 세대의 참여로 인해 두 나라의 전통 음악 장르에 현대적인 감각이 더해지면서 트로트와 앵카가 현대 음악 시장에서 새롭게 조명받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참가한 젊은 가수들은 자신들의 독특한 스타일과 개성을 노래에 녹여내며 전통 장르가 현대적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전 세계 음악 팬들에게 신선한 인상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국제적인 음악 시장에서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유진, 김다현, 카노우 미유, 아즈마 아키 등 젊은 아티스트들의 활약은 이들이 앞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음악적 재능과 무대 매너는 한일 가왕전을 통해 더욱 빛을 발하며 이들이 전 세계 음악 산업에 끼칠 영향은 앞으로 더욱 주목받을 것입니다. 링과 우타고코로 한일 가교상 수상으로 두 나라 간의 감정적 공명을 이끌다. 한일 가왕전 이 무대 위에서 링과 우타고코로는 한국과 일본 간의 문화적 다리를 놓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해낸 공로를 인정받아 한일 가교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상은 두 나라 간의 교류를 통해 전달된 깊은 감정과 문화적 공감을 이끌어낸 아티스트에게 주어지는데 링과 우타고코로는 그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시켰습니다. 그들의 공연은 단순한 무대를 넘어서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고 한일 양국 간의 이해와 공감대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한편 전유진과 아즈마는 신예 스타상을 수상하며 눈부신 잠재력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이 상은 글로벌 무대에서 스타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준 신예 아티스트들에게 주어지며 전유진과 아즈마는 각각의 개성적인 무대 매너와 독특한 음악적 재능으로 이를 입증했습니다. 그들의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공연은 국제적인 관객들을 매료시켰고 이들의 앞으로의 활동이 더욱 기대되게 만들었습니다. 한일 가왕전은 이처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아티스트들이 모여 서로의 음악과 문화를 공유하고 새로운 예술적 시도를 펼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링과 우타고코로의 가교상 수상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 더욱 깊은 문화적 이해와 교류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전유진과 아즈마의 신예 스타상 수상은 이들이 국제적인 무대에서 어떻게 자신들의 위치를 확립할지에 대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이루어진 모든 성과는 앞으로의 한일 문화 교류의 밝은 미래를 예고하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한일 가왕전은 각국의 문화와 음악을 교류하는 중요한 장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번 시즌의 수상자들이 그 증거입니다. 링과 우타고코로가 한일 관계에 새로운 다리를 놓은 것처럼 전유진과 아즈마 또한 국제적인 무대에서의 큰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의 성취가 앞으로 어떠한 변화를 불러올지 그리고 더 나은 문화적 이해와 교류를 위해 어떤 아티스트가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귀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오늘의 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가수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